네, 그날 풀었죠. 그러면 저는 학급마다 단톡방이 다 있어요. 첫날 다 해가지고 2학년 1반, 2학년 2반 이렇게 다 해놓고 이제 이 님들은 저에게 스팸에 시달립니다. 오늘 이렇게 쭉 그러면 애들도 바로 보내는 거야. 오늘 한 게임인데 집에서 15초 이내에 해서 올리면 특별 간식. 특별 간식은 핫초코.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핫초코입니다. 이마트에 가시면 노브랜드로 100개에 15,000원이, 100개에 15,000원. 그거 한 잔, 그거 먹으려고 집에서 했어. 그런데 그 중반으로 올라간 분들이 그분들이 올라가요. 집에서 사실은 하반에 머무르는 건 선택이거든요. 머리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. 내게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런 건데 얘들이 그걸 한다는 의미는 뭐냐? 재밌어졌다는 뜻이에요. 자율과제.